백견은 1983년 우리나라에서 무술에서는 최초로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로 지정되었고 2011년에는 역시 무술로서는 최초로 유네스코에서 세계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무용입니다. 아주 오랜 옛날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마을과 마을 단위 택견 경기를 통해서 우리의 젊은이들의 호연주기를 키우는 아주 강력하고 뛰어난 우리 무용입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들어 택견이 우리 민족의 단결력을 고취시키고 민족 저항의 수단이 된다고 판단한 일제에 의해 철저히 법으로 금해져 한때 절멸의 위기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해방 후 조선의 마지막 택견꾼 고 송독경을 통해 택견이 전수되면서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에 의해 택견이 잘 개선되고 있습니다. 양생은 동양의 전통적인 건강관리법을 말하는 것으로 현대적 의미로 본다면 몸을 잘 키우는 체육교육 또는 건강한 몸을 잘 관리하는 예방의학과 같은 것입니다. 양생은 주로 호흡법과 몸의 기가 흐르는 경락, 경혈 등을 중심으로 우리 몸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양생 관련 서적으로는 퇴계 선생의 활인신방, 허준 선생의 동의보감 등이 있습니다. 양생택견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움직임을 담고 있는 택견의 몸짓과 동양의 전통적인 건강관인 양생의 이론을 접목하여 운동효과를 극대화시킨 한국형 무예 플러스 건강체조 프로그램입니다. 택견에서는 삼박자의 리듬과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오금질 그리고 자연스러운 우리 민족 특유의 움직임을 차용했으며 양생에서는 숨을 잘 고르는 호흡방법 경락과 경혈의 자극 그리고 음양오행의 원리를 차용했습니다. 중요한 점으로 양생택견은 품수품자로 된 삼각형 모양의 기본 스텝과 항상 같이 한다는 것은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양생택견을 꾸준히 수련하면 무예수련이므로 당연히 호신술을 익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몸의 신체기관이 골고루 잘 발달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중국의 태극권이나 인도의 요가 등도 좋은 운동이긴 하지만 우리의 운동으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을 적극 추천해봅니다. 먼저 인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택견에서는 인사하는 법을 배례라고 하는데요. 양발을 갖다 붙이고 양손을 포개어 배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때 남자는 왼손이, 여자는 오른손이 위로 올라오는 남자 여우로 이렇게 만들어서 배 위에 올려놓습니다. 위에 있는 것은 양이고 밑에 있는 것은 음인데 양과 음이 이렇게 손가락에 의해서 맞물려 있는 태극을 상징하면서 바로 자세를 만듭니다. 배례하면 두 손을 이렇게 올려서 머리 위로 올리는데 이것은 상대를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고개를 숙이면서 양손을 배가 아닌 가슴에 붙이면서 인사를 하고 일어나면서 양손을 다시 배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또한 택견의 인사 방법인 배례법입니다. 숨 고르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흔히 단전호흡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는 숨 고르기라고 합니다. 숨 고르기의 첫 번째 자세는 다리를 붙이고 양손을 포개어 배 위에 올려놓으면서 입으로 숨을 내뱉습니다. 이때 이와 이 사이로 숨이 새어나오듯이 쉬 소리를 냅니다. 이렇게 숨을 뺀 다음에 코로 숨을 마시면서 쭉 양팔을 하늘 위로 올립니다. 그 다음에 숨을 입으로 역시 내쉬면서 양팔을 벌리고 코로 숨을 마시면서 양 손바닥을 쭉 돌리고 입으로 내쉬면서
팔을 접는데 마치 새가 날개를 접듯이 자연스럽게 배 앞에서 손바닥을 딱 붙입니다. 다음에 다시 코로 숨을 마시면서 양 발을 벌리면서 코로 숨을 마시고 입으로 내쉬면서 손바닥을 돌립니다. 코로 숨을 마시면서 쭉 올라가서 위에 손바닥이 딱 마주치게 한 다음에 입으로 숨을 내쉬면서 팔을 밑으로 떨어뜨리는데 얼굴 앞에서 자연스럽게 돌아가면서 양팔을 벌리면서 끝을 냅니다. 이게 숨 고르기 방법입니다. 본격적인 양생태권을 하기에 앞서서 오금을 푸는데요. 오금이라는 것은 무릎의 뒤쪽을 오금이라고 하는데 오금을 푼다는 것은 결국 무릎 관절 전체를 풀어준다는 뜻입니다. 양 손바닥으로 무릎을 잡으면서 앉습니다. 그래서 세 번 튕겨주는데 하나, 둘, 셋, 세 번 튕겨주고 무릎을 쭉 펴면서 손바닥으로 무릎 관절을 마구 비벼서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앉아서 하나, 둘, 셋 하고 무릎을 편 다음에 아까 돌렸던 방법과는 반대로 반대 방향으로 세 번 이렇게 돌려주고 풀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무릎을 따뜻하게 풀어주는 것, 이것이 오금 풀기 운동이고 태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릎과 오금을 풀어주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깨 풀기입니다. 양생 태권을 하기 전에 무릎 관절과 어깨 관절을 풀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방법은 양 어깨를 뒤로 이렇게 제꼈다가 앞으로 빙그르르 이렇게 돌리면서 쭉 앞으로 빼고 다시 앞쪽으로 모았다가 뒤로 빙그르르 이렇게 돌리면서 어깨와 목의 근육을 푸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깨 풀기입니다. 지금까지 몸을 풀었으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양생태권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차기입니다. 내차기는 태권에서 가장 빠르게 상대를 공격하는 기술입니다. 다리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쭉 뻗어서 상대의 정강이를 차는 기술인데요. 이때 다리 안쪽의 간 경락에 자극이 가는 기술입니다. 간에 도움이 되는 소리는 허입니다. 발로 찰 때 띡 하고 배에 힘을 줬다가 힘을 빼면서 하고 숨을 내쉬면 간경락 자극에 큰 도움이 됩니다. 왼발을 앞으로 내딛으면서 굼실했다가 뒤로 빼면서 찰 때 익! 오른발을 앞으로 했다가 발을 찰 때 익! 차고 이렇게 한 동작을 네 번씩 실시하는 겁니다. 익! 품을 줬다가 익! 이것이 내차기입니다. 장대차기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상대의 허벅지를 걷어차는 기술인데요. 이때 다리 바깥쪽의 담 경락에 자극이 갑니다. 간과 마찬가지로 담이 좋아지는 소리도 허입니다. 발로 찰 때 익 빼면서 허 하는 것입니다. 왼발을 앞으로 내딛으면서 굶실댔다가 익 허, 굶실댔다가 익 허, 역시 네 번씩 실시하는데요. 자연스럽게 놓고 익 허, 놓고 익 허, 이것이 장대차기입니다. 박가지치기입니다. 박가지치기는 손목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꺾어서 새끼 손가락부터 팔 바깥쪽으로 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가게 만들어서 팔을 안쪽으로 접었다가 바깥쪽으로 자연스럽게 밀어내는 것이 택견의 박가지치기 기술입니다. 이렇게 하면 심장이 좋아지는, 심장 경락에 자극이 가는 운동인데요. 심장이 좋아지는 소리는 하입니다. 하 하고 뱉는 것이 아니라 몸속에 나쁜 기가 빠져나가듯이 하 하고 내뱉는 것입니다. 심장 경락은 팔의 경락이므로 발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택견에서 이 기술을 사용할 때는 발목을 꺾어서 상대의 뒤꿈치를 걸었다가 팔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밀어내면서 이렇게 걸어 상대를 제압합니다. 역시 기술을 걸 때는 익! 하고 걸었다가 빼면서 하 하는 동작을 네 번 실시하는 겁니다. 이것이 박가지치기입니다. 도끼질입니다. 도끼질은 손날 부분부터 시작해서 바깥쪽으로 쭉 내려와서 이 팔 전체를 도끼날이라고 생각하고 팔을 들어서 위에서 밑으로 상대의 얼굴이나 쇄골을 내리찍는 택견의 기술입니다. 이 운동은 소장이 좋아지는 운동인데요. 팔의 바깥 이 부분은 심장과 소장경락이 나란히 흐르기 때문에 동시에 자극이 갑니다. 그래서 소장이 좋아지는 소리도 심장 경락과 마찬가지로 하입니다. 팔을 들어서 밑으로 내리찍는데 이때 이렇게 뻣뻣이 가만히 있으면 좀 어색해 보이니까 내리찍을 때 익 하고 거두면서 하 소리를 내면서 팔을 자연스럽게 돌렸다가 익 하고 팔을 돌렸다가 하 익 하 하면서 역시 익 하 하면서 네 번을 실시하는 것이 도끼질입니다. 걷어차기입니다. 걷어차기는 앞쪽을 향해서 밑에서 위로 상대를 걷어차는 택견의 기술입니다. 이 걷어차기를 할 때 앞으로 쭉 뻗으면 이 다리 앞부분에 있는 비장 경락에 자극이 가는데요. 이 걷어차기는 상대의 낭심을 걷어차거나 또는 상대의 턱을 걷어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생 택견은 건강 운동 프로그램이므로
너무 높이 차서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적당한 높이에서 차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비장 경락인 다리 앞부분이 쭉 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비장 경락이 좋아지는 소리는 호인데요. 역시 호 하고 끊는 것이 아니라 호 하고 숨을 내뱉는 것입니다. 앞으로 굶실 했다가 익! 호 하죠. 굶실, 익! 호! 자연스럽게 했다가 익! 호! 이렇게 네 번을 실시하면 됩니다. 팔꿈치 올려치기입니다. 팔꿈치 올려치기는 팔꿈치로 상대의 턱을 올려치는 기술인데요. 이때 팔의 안쪽은 약함으로 내가 오히려 다칠 수가 있으니까 상대를 올려칠 때 자연스럽게 팔이 돌아가서 팔의 가장 단단한 이 팔 무릎으로 상대의 턱을 올려치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번 운동은 위장이 좋아지는 운동인데요. 위장 경락은 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발끝부터 시작해서 쭉 다리 앞부분을 따라서 몸을 지나서 얼굴까지 올라가는 것이 위장 경락입니다. 그래서 팔꿈치를 올려칠 때 나의 앞다리를 깊이 구부려서 다리에 있는 위장 경락에 자극이 가도록 한 다음에 이렇게 올려치는 겁니다. 역시 이 팔꿈치 올려치기는 몸의 체중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몸을 앞으로 쭉 들어가면서 올려치면 바로 팔꿈치 올려치기이고 위장이 좋아지는 운동입니다. 위장이 좋아지는 소리도 비장과 마찬가지로 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면서 때릴 때 익! 호! 익! 호! 익! 호! 올라가면서 팔을 자연스럽게 쭉 돌려서 턱을 걷어 올려치는 것이 팔꿈치 올려치기입니다. 활개 뿌리기입니다. 활개 뿌리기는 팔을 들어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손에 묻은 물을 털듯이 뿌려치는 기술입니다. 얼굴을 때릴 수 없는 태권 경기에서는 활개 뿌리기로 상대의 눈에 바람을 일으켜서 깜짝 놀라게 만들어 다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비 동작이고요. 실전에서는 손등으로 상대의 얼굴을 강하게 가약할 수도 있는 기술입니다. 이때 팔의 바깥쪽으로 흐르는 폐 경락에 자극이 갑니다. 폐가 좋아지는 소리는 흐입니다. 그래서 한 발 나가면서 활개를 뿌리면서 익, 흐, 익, 흐, 익, 흐, 익, 흐, 이렇게 네 번 실시합니다. 안가지치기입니다. 안가지치기는 손목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구부리면 검지부터 팔 전체에 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가는데요. 이 모양으로 밖에서 안쪽으로 상대를 치는 기술입니다. 태권 경기에서는 발을 걸면서 반대로 움직여서 상대를 걸어 넘길 수도 있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대장 경락은 상대를 공격할 수도 있으면서 대장이 좋아지는 기술인데요. 대장이 좋아지는 소리는 폐경락과 마찬가지로
입니다. 그래서 발이 나가면서 밖에서 안쪽으로 쭉 익 치면서 하는데 이때 계속 팔을 이렇게 돌려서 대장경락에 계속 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치고 이렇게 감아 올리는 것이 동작의 원리입니다.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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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네 번을 실시합니다. 발바차기입니다. 발바차기는 발을 들어 올렸다가 발바닥 전체로 상대를 발바차는 기술입니다. 젊은 친구들은 높이 뛰어 올랐다가 상대의 얼굴이나 가슴을 발바차기도 하는데요. 양생태견은 건강운동이니까 너무 무리해서 높이 뛰지 마시고요. 자연스럽게 땅에서 튀어나오는 물건을 쭉 밟아누르듯이 누르면 됩니다. 이때 발 뒤쪽의 방광경락에 자극이 가면서 방광이 좋아집니다. 또한 방광이 좋아지는 소리는 후입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굼실 한번 해주고 들었다가 익! 후! 품을 주고 익! 후! 이런 식으로 네 번을 실시하면 됩니다. 개부르기입니다. 이 기술은 상대가 나의 목덜미나 어깨를 잡았을 때 상대의 손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이 손으로 붙잡으면서 반대 손으로 상대의 팔을 눌러 제압하는 기술입니다. 이름이 개부르기라고 조금 이상한데요. 옛날에 개를 부를 때 워리워리 쫑쫑하고 이렇게 불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저희 스승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개부르기는 팔의 기술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번 운동은 신장 경락이 좋아지는 운동인데 신장 경락은 몸의 뒤쪽, 다리 뒤쪽을 쭉 타고 등쪽으로 올라가는 경락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 팔의 운동을 다리 운동에 적용했냐면 개부르기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팔을 잡고 몸을 누를 때 체중을 이용하면서 뒷다리가 쭉 펴지면서 신장 경락에 자극이 가기 때문에 이 신장 경락 운동에 팔 운동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술을 쓸 때는 상대의 팔을 잡고 앞으로 쭉 숙이면서 뒷다리를 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장 경락이 좋아지는 소리는 방광과 마찬가지로 후입니다. 그러니까 체중을 앞으로 나가서 앞으로 몸을 하면서 팔을 붙잡고 익! 후! 팔을 붙잡고 누르면서 익! 후! 팔을 붙잡고 누르면서 체중을 앞으로 실어서 익! 후! 붙잡고 익! 후! 하는 것이 신장 경락이 좋아지는 개부르기입니다. 제갈넣기입니다. 제갈넣기는 손바닥을 뒤로 제쳐서 상대의 옆구리에 제갈을 쑤셔넣듯이 쭉 찔러대는 기술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손가락을 이렇게 뒤로 제끼는 것인데요. 이때 이 팔 밑에 쭉 당기는 부분이 심포경락입니다. 심포경락이 좋아지는 소리는 히인데요.
팔을 앞으로 쭉 뻗으면서 익 하고 치고 걷어들이면서 히, 익, 히, 익, 히, 손을 완전히 뒤로 제껴서 익 치고 히 하고 걷어들이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갈 넣기 기술입니다. 턱걸이입니다. 턱걸이는 손바닥으로 상대의 턱을 밑에서 위로 쳐 올리는 기술입니다. 이 역시 손바닥을 뒤로 제끼면서 심포경락에 자극이 가는데요. 왜 심포경락 운동만 두 번 하냐면 양생태견은 건강운동 프로그램으로 음악과 함께 때문에 구성상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손바닥을 이렇게 제껴서 밑에서 쭉 위로 쭉 올리는데 역시 심포 운동이기 때문에 심포가 좋아지는 희소리를 냅니다. 발을 앞으로 내밀면서 밑에서 위로 쭉 올려서 익 하고 빼면서 크 하는데 이때 마치 손이 위에서 밑으로 쭉 떨어지지 자연스럽게 해서 익 크 익 히 익 히 해서 익 하고 히 하면서 소리를 빼는 것입니다. 팔꿈치 안치기입니다. 이 기술은 팔을 들어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상대의 턱을 치는 기술인데요. 이때 수평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위에서 밑으로 내리꽂듯이 팔을 들어서 밑으로 이렇게 치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때 팔 등으로 쭉 자극이 가는데요. 가운데 손가락이 아니라 네 번째 손가락부터 쭉 경락이 흐르는 것이 3초 경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네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들고 온 다음 이상하니까 팔을 폈지만 네 번째 손가락에 의식을 두고 팔을 들어서 밑으로 내리치는데 이 3초 경락이 좋아지는 소리는 심포 경락과 마찬가지로 히입니다. 그러므로 품밟기를 하면서 위에서 밑으로 익 하고 히 익 히 익 히 이런 식으로 네 번을 실시하면 됩니다. 팔꿈치 바깥치기입니다. 양팔을 안으로 이렇게 쭉 모았다가 양팔을 동시에 바깥쪽으로 이렇게 잡아 늘리는 기술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양팔을 이렇게 안으로 접어서 이 양 어깨가 늘어나듯이 몸을 풀었다가 팔을 앞으로 뒤로 동시에 쭉 잡아 늘리는 기술인데요. 이 운동 역시 3초 경락 운동입니다. 심포 경락과 마찬가지로 3초 경락 운동도 양생태견의 구조상 두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3초 경락이 좋아지는 히 소리를 내면서 하시면 됩니다. 왼발 나가면서 양팔을 이렇게 접어서 상대를 치듯이 익 하고 크 다시 모았다가 나가면서 익 치고 히 양팔을 모았다가 익 히 양팔을 모았다가 익 히 이렇게
네 번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끝내는 숨고르기입니다. 양생태견의 마지막이 이렇게 양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끝이 났는데요. 이 상태에서 입으로 숨을 뱉으면서 양손을 포개어 배 위에 올려놓고 처음에 했던 숨고르기와 마찬가지로 코로 숨을 마시면서 쭉 올리고 입으로 뱉으면서 양팔을 벌리고 다시 코로 숨을 마시면서 돌린 다음에 이제 숨을 뱉으면서 처음 숨고르기 하는 반대로 이번에는 양발을 붙이면서 양손바닥을 딱 배 앞에서 붙이면서 입으로 숨을 내뱉습니다. 이렇게 다리를 붙인 상태에서 그대로 숨을 마시고 입으로 뱉고 코로 마시고 입으로 뱉으면서 쉬 하고 내려오면서 양손을 얼굴 앞에서 이렇게 남자 여우 만들어서 가슴에 붙이면서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일어나면서 다시 배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끝이 나는데요. 마지막에 인사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인사하는 것도 있지만 마지막으로 내 몸을 이렇게 숙이면서 몸과 마음을 정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생태견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동작을 풀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제는 이 모든 동작을 우리의 음악과 맞춰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쭉 시연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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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